오늘 또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고 있을지 사가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레멀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종가까지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특이하게 또 낙폭이 커지는 쪽의 종목들,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게임주 쪽의 종목들도 약한데요. 그중에 하나 펄어비스가 눈길이 갑니다. 지금 현재 10% 넘게 하락하면서 동시효과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주도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가 흔들리면서 그에 따른 여파가 게임주나 엔터 쪽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과거에는 금리가 낮고 거기다가 유동성이 충분하다 보니까 성장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밸류를 줘도 되겠다라고 움직이던 종목들이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조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하게 하락하는 현상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또 촉발된 거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다 보니까 더 어떤 기름을 부은 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이 지난 4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중국 쪽에서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런 쪽에 오늘 또 올해까지 블랙클로버 모바일이나 붉은 사막이 나오기로 됐었는데 출시가 내년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임사 입장 쪽에서는 신규 게임이 나와서 기대감과 함께 어떤 동력을 마련해줘야 될 텐데 이 신작의 모멘텀이 사라지다 보니까 더 주가에 대한 충격이 큰 상황들이고요. 지금 당장은 기존 게임으로 볼 수 있는 실적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게다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높아지니까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기대했던 신작이 나와야 주가에 대한 어떤 단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시장이 하락하는 안정기가 들어와야 어떤 반발매가 들어올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당장의 어떤 급한 변화는 좀 힘들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나마 기대했던 펄어비스의 뭐 도깨비나 뭐 플랜 8 같은 경우가 출시가 언제가 되는지 또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지켜보겠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뭐 오늘 가장 이슈가 있는 게 신라젠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죠. 약간 이제 상장 폐지를 조금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었고 그것이 좀 혜택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라고 해서 이게 높은 주가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 거래 정지되기 전에 한 12,000원인가 13,000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주주들은 오늘 이런 30% 올라왔습니다만은 실제 2년 3개월, 2년 5개월 기다렸지만 마이너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어찌되었든 대주주들이 일단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 우리는 뭐 신라젠을 조금 더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해줬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서 뭐 11시 전에는 약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11시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를 좀 봐야 될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약간 그 제약바이오주 일부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네. 회사가 내용 자체가 변화된 건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왔을 때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 내일이나 다음 네. 주 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